인기 가수 남인수 씨가 6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듬어 보겠습니다.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태허의 쓰린 세포를 말하여 주노라. 네, 남인수 선생의 노래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다 있죠. 바로 이런 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유경식당이라고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 12명이 있잖아요. 지배인 한 명이 있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남인수 선생의 조카의 딸이 있다는군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게 공개됐는지 그 스토리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하나, 아프리카 순방 중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천상차상에 좀 질문 드릴게요. 남인수와 탈북한 여성,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자, 이 저희가 사진 한 장 여기 띄워놨는데 이게 뭡니까? 네, 그 인신 구제 신청 위임장 이렇게 쓰여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인신구제를 해달라고 평양에 있는 북한 분들이 민변의 변호사들한테 이런 사람 인신구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재 계속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때 변호사를 통해서 국정원이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잘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구경도 나가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납치당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면담을 해야 된다. 또 일부는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네. 여기서 이제 내려온 분들 중에 유명 인사가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네.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인주 선생의 이복 형이 있고 그 딸의 딸 이런 관계군요. 이은경 씨 이번에 이제 탈북했던 여성 12명 중에 한 사람이네요. 네, 12명 중에 한 사람이고 네. 제 기억에는 네. 노길남 씨가 네. 예, 미국에 있는 친북교포 노기람 씨가 죽었다고 주장한 사람도 이 사람이 아닌 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노기람 씨가 왜 한 명, 12명 여성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 그랬는데. 여자가 바로 이은경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창도 씨랑 월북한 이복형이 있는 거고, 이 최삼숙 씨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20년 동안. 네. 2600회 그 공연에 참가를 했고 3000곡 이상을 불렀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14번째 겨울, 그다음에 도라지꽃 같은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인민 배우라 그러면 굉장히 성공했고 대우도 좋고 유복한 생활을 했을 텐데 그 딸이 탈북을 했다? 자, 이 인민 배우가 되면요. 네. 거의 장관급 생활을 합니다. 아, 장관급 생활. 네. 그러니까 전기가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를 하나 주고, 네. 그다음에 승용차도 주고 해서 장관급 네. 대우를 하는데 엄청난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러는 딸이 탈북한 자체가 네. 북한 정권에 큰 타격입니다. 아마도 네. 이인경 씨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네. 자유로운 모습, 그다음에 네. 북한 체제가 선전했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하니까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탈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장관급 대우를 받는 인민 배우의 딸이니까 일단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 그것까지는 특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받았던 거군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자기 엄마가 네. 연인이기 때문에 이인경 씨도 아마 예술학교를 졸업했을 거고 네. 또 음악예술에 상당한, 그 음악예술에 상당한 그런 그 자질이 있으니까 네, 네. 이 저 해외 공연을 다니면서 또 해외 식당에 이렇게 네.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탈북한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의 부모들인데, 부모님인데, 자, 이제 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망했다고 노길남 씨가 주장했던 건 석영아 씨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아, 일단 네. 이은경 씨 본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닌가요? 네. 자, 저렇게 이제 내 딸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국가정보원이 납치한 내 딸 살려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까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 최삼숙 씨란 사람의 신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생년월일 저런 걸 보니까 아, 인민배우 최삼국과 동일인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뭐 시민증 번호, 우리 주민등록증 번호 같은 그 번호도 다 보이고 평양시 동대원 구역에 살고 뭐 주소까지 다 낱낱이 공개가 돼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일단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분들 뭐 건강하다고 직접 이제 한 변호사가 확인도 했고요.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뭐 다들 그 열심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네. 뭐 낮 시간에는 뭐 아직까지 신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뭐 이 수사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네. 저녁에는 이제 한국 사회 시내 시찰도 하면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 네.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인수 선생 이제 48년에 월북한 이복형이 있는데 저희가 80년대부터 왜 이산가족 찾기 운동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신청을 한 적은 없었더군요.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네. 연좌제 우리 사회에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남인수 씨가 만약에 그 이복형을 찾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혹시나 자기 그 연예인 활동에 네. 장애가 있을까 봐 네. 신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노래 기억하죠? 저 노래 불렀던 남인수 선생의 이복형, 그 손녀가 이번에 탈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다른 얘기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처제죠? 네. 아, 죄송합니다. 김정일의 처제죠? 네. 네. 자, 그 고영희, 고영숙 자매 그 여동생 이제 미국에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농구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네. 북한의 김정은이 농구 경기 관람하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과연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는 것인지 어떤 장면인지 저희가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네. 김정은이 오랜만에 농구 경기를 관람했는데 뭐 데니스 로드맨을 부른 것은 아니고요. 북한 소백수 남자 농구팀과 중국 올림픽 제 농구팀의 친선 경기를 관람했는데 뭐 북한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 북한 김정은의 이 북중 행사 참석은 아주 오랜만인데 지난해 10월 당창건 70주년 행사에서 류인산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 이후에 처음이니까 벌써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북중국의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모란봉악단을 베이징에 보내기도 했다가 중간에 또 불러들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모처럼 만에 중국 대표팀의 농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그동안 대북제재 관련해서 삐걱거렸던 북중 관계를 좀 개선시켜보려는 움직임을 김정은이 먼저 보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을 제일 좋아했다고 얘기를 일찌감치 밝혔을 정도인데 뭐 키가 작아서 농구하면 키 큰다는 어머님 말 때문에 농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했던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 네. 키 크기 운동을 하면서 북한 사람이 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전 주민들한테 네. 농구를 하라. 그러면 키가 커진다 했는데 아마 김정은이도 그 열풍에 네. 동참을 해서 아마 농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농구가 좋아서 키가 크고 싶어서 농구공을 끌어안고 잠이 든 적도 있다고 고영숙 씨가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인터뷰를 했을까? 그동안 망명한 지 18년 지났잖아요. 네네. 왜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고영숙이 김정은으로부터 네. 돈을 한 50만 불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50만 달러요?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네. 잘 보면은 네.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것도 거의 없고 네. 김정은도 비난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네. 지도자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저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나름대로 돈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해주시는군요. 네. 아니 그동안 이제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힘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천상적 차장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니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받고 뭐 대장 이렇게 칭호를 받다 보니까 정상적 심성을 갖기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것이 비판적으로 들렸습니다만 아마 이 대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전 차장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83년생이냐 82년생이냐 막 84년생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네. 일단 이모가 그랬습니다. 84년생으로 네. 8살 생일 때 계급장이 달린 장군 제복을 선물로 받았고 아버지 김정일에게 받았다는 얘기죠. 군 장성들이 그때부터 김정은에게 경례를 하는 등 진짜로 경례를 표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네. 84년생이니까 92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92년이면 할아버지 김일성이 살아있을 시절입니다. 네. 저 말이 맞다고 저때부터 이미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면 과연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없을까요? 네. 한 장도 지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상화를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당시만 해도 네. 김정일도 후계가 될지 말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했으니까 92년이면 2년 전이네요. 네, 물론 김정일이가 당연히 후계자가 되겠지만 네. 아직 김정일이도 권력 장악한 상태가 아닌데 네. 어떻게 그 막내아들이 그 후계
자가 될 그런 그 자질을 보였다. 또 네. 뭐 이렇게 후계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경의를 표했다. 이런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거는 아마 어린애한테 놀이 삼아서 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김정은 체제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군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면모를 김정인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버릇없이 자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존경을 표할 필요가 없이 오냐 오냐만 받아온 그 면모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 해석을 해주는데 또 그것도 굉장히 솔깃한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시네요. 돈을 네. 김정남이도 네. 제일 큰 형이 김정남이도 네.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된 다음에 네. 절대 권력이 된 다음부터는 비난을 입을 딱 다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떠들면 이제 북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떠들게 되면은 자기가 네. 다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나름대로 김정은이가 네. 고영숙한테 돈을 줬듯이 김정남이도 생활을 좀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그 인터뷰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보면요. 일단 세탁소를 하고 있고 18년째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뭐 대학 잘 가고 전문직 갖고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도 뭐 2층짜리 집도 있고 차도 두 대 굴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북한에서 지원이 오기 전에는 네. 상당히 생활이 쪼들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네. 현재로서 자기가 네.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할 정도가 되면 내가 볼 때는 네. 뭔가 다른 돈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일단 초기 정착금 차원에서 CIA, 중앙정보국이 20만 달러는 줬다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네. 그랬죠. 그 돈 이외에 뭔가 김정은 일가에서 직접 북한 정권에서 챙겨준 돈이 있는 듯하다.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 일가 얘기를 나올 때마다 늘 궁금했던 건데요. 이름 때문입니다. 네. 고영희입니까? 고용희입니까? 왜 이름이 착 바뀌죠? 고영희든 고용희든 네. 그 여자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김정일 그 직접 말한 녹음 네. 파일을 수탁해 가지고 있는데 네. 한 번도 고용희인 적은 없었습니다. 고용희였거든요. 네. 녹음 파일에는. 근데, 네. 그, 죽었을 때, 그 묘비에는 고용희로 되어 있고. 그렇죠. 묘비 사진은 고용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자기 이름이 호적상이라 고용희가 돼도. 네. 고용희로 불러주면은. 네. 뭐랄까, 자기 나쁜 운명을 이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성명하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리학 같은데. 네. 근데 우리 고용희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걸 좋아합니다. 네. 이게 좋아하거든요. 아, 뭐, 사주보고. 사주보고, 뭐, 기공도 좋아하고. 아. 부적도 쓰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자기를 고용희로 불러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고용희로 불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의 생모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김정은 하나밖에 없다. 김정일. 아, 김정일 하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 김정일이 고용희를 언급하는 음성 파일을 우리 정부에서 여러 건 갖고 있는데 네. 들어봐도 고영희이지 고용희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아하. 그런데 묘비명은 고용희로 나왔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주나 이런 좀 약간의 미신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고영희로 부르는 걸 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네, 추정하는 거죠. 네. 네. 재밌는 해석이네요. 그런데요.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은도 저희가 오랫동안 김정운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렇죠. 이게 이름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잘못한 겁니까? 자, 이 김정운이란 이름 말이죠. 이거는 인민일보에도 나오고 네. 일본 쿠시모토 겐지 네. 그 요리사가 십수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네. 애를 그 키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자가 구름운자거든요. 네. 구름운자인데 제 짐작에는 네. 자기 엄마가 봤을 때 이 구름운자 해가지고는 네. 이 명리학상 네. 이게 국가원수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 구름운자 대신에 네. 은혜인자로 바꾸자고 해가지고 이름을 네. 바꾼 거 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북한은 태양의 나라잖아요. 네. 태양절로 부르기 때문에 구름이란 한자를 이름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태양을 가린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건지 맞습니다.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김정남이도 네. 아무리 김정은을 직접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네. 동생 이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김정남이 숱하게 김정은이라고 했지 김정은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김성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도 뭐 한자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김성주가 김일성 된 거는
그 항일의 전설적인 우리 독립 그 우리 투사 네. 투사의 업적을 좀 가로채려고 했던 거고 네. 김정일이가 나릴로 된 거는 아버지 일자를 자기만 쓰고 네. 북한 전 주민들은 나릴자를 쓰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후계자다라고 하기 위해서 1980년도부터 이름 바꿉니다. 태양을 뜻하는 나릴자가 들어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그렇죠. 6차 당대 직후에 저 네. 일자로 바꾸면서 내가 후계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김정일 이 백두혈통의 유일체제이기 때문에 한일자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그런데 같은데 형일이 네. 영일이 동생들이 다 일자이기 때문에 네. 그건 아무래도 나름대로 좀 그 대타적으로 네. 그 자기 그 후계자로서의 그 입장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나를자 나만 쓴다 그래가지고 나를자를 자기가 쓰게 되면서 네. 북한 전 주민에 대해서 네. 이제 행정적인 그 체계로 통해서 일자를 아무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름과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해 봤고요. 근데 이제 결국 북한의 친구들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대통령은 그 관계도 끊기 위해 아프리카 순방 중입니다. 이티오피아를 지나 우간다 거쳐 케냐까지 갔는데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모습 보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 차장, 여기가 어디죠? 네, 아프리카 이제 우간다 네. 환영식 그리고 우간다 비즈니스 포럼 거기에 참석했을 때 K-컬처의 네. 문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인데 네.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비보이 공연이나 태권도 시범 등에 네. 뭐 관심이 많았었고 아프리카에서 과연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 저런 그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게 평소에 보기 힘든 장면이고 또 우간다에서도 저렇게 전통 공연을 보이면서 문화협력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 포럼과 K-컬처와 관련된 행사 참석한 모습 봤는데 김정봉 교수님, 우간다가 북한하고 오랜 그 우호관계가 있었잖아요. 뭐 무기도 사고 팔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근데 관계를 끊겠다고 얘기했네요.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주 요번에 대통령께서 네. 이 우간다하고 이디오피아 네. 그다음에 케냐 3개국을 이제 방문한 것이 네. 북한의 그 무기 수출이라든가 군사동맹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네. 그 우간다가 북한으로부터 네. 군사적으로 또 경찰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군사 동맹 비슷하게 네. 이렇게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완전히 저 그 관계가 차단되고 네. 우리의 그 뭐랄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네. 동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우간다 저곳에 이제 북한에서 군사 고문단 50명쯤 파견해서 상주시키고 있다 그랬는데 저런 장면을 보면 거기가 있는 북한 군사 고문단도 기분도 언짢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건지 돌아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 협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이 종료되면 돌아가겠죠. 네. 자, 오늘 아침 제 그 외신 보도 때문에 좀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외교장관이 직접 그 육성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군사협력 관계를 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총알보다 빠른 레일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저게 이제 뭐 건이니까 총 같이 생각이 드실 텐데 보시면 이제 미사일에 생긴게 미사일에 가깝습니다. 네. 보통 이제 포탄은 이 폭발로 날아가는데 전 전자기를 네. 활용해서 날아가는 저 미사일처럼 보이는 저 건입니다. 속도가 무려 초속 1.6km, 그러니까 음속의 6-7배 정도가 되고요. 16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새로운 무기인데 전기 아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한 번 이제 발사하는데 18,000여 가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한꺼번에 투입해야지만 저게 날아가서 네. 엄청난 파괴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거 아마 전기를 생산해내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사용도 못할 어마어마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18,000 가구요. 그러니까 25메가와트를 네. 순간적으로 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그 미국의 구축함이 네. 그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걸 뭐 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육상뿐만 아니라 구축함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해상에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또 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무기 개발 건까지 저희가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네.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네. 48발에 1조 5천억 정도 하는데 네. 저건 그냥 포탄을 쏠 수가 있거든요. 전기 가지고 힘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네. 사드와 거의 뭐 성능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북한 소식 그리고 안보 소식 알아봤습니다. 김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